형님들 전파 좋았습니다. 전파 멤버는 제가 5티어 2명 먹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팀이라. 그러니까 그 더듬이 9시 형님이 탈을 좀 빨리 간 게 또 그 판단 의 결과론적으로 좀 좋았고, 그 더듬이 형님이 좀 잘해줬어. 그러니까 링 근데 아까 7 막을 때 링 소모 안 하고 전도도 소모 안 하고. 아니 왜냐면 상대 9티어 9티어 6티어예요 전판. 그러니까 잘한 거지 지금. 3티어 2명인데. 그러니까 너 팀짜 나와는 대회면 9티어 2명만 해도 18점인데 우린 16점이야. 내가 11점이네 17점. 잘한 거지. 더듬이 형님이 빡겜 좋아하셔가지고 요즘 이 시간대 하면 빡겜이 좀 많이 나와서 빡겜 하고 싶다. 저 더듬이 내 얘기 형님은 솔직히 그냥 일반 공방 하셔도 원래 상관없어요. 꽤 좋긴 한데 지금 몇 형님들 정도랑 할 때 너무 고수들 형들은 내가 철없으면 너무 재밌어. 아 그냥 그 차이야. K런처 키면은 상대를 알고 하니까 방심을 안 하게 되고, K런처는 안 키고 하면 상대 모르고 하다가 경기하면서 어? 뭐 얘 좀 잘하는데? 누구? 하면 이거 차이가 좀 있어. 원래는 한시를 포로 막아야 되는데 한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시를 막아. 근데 링 계속 뽑으셔야 돼요. 빌드를 모르셔가지고 형님이 스파 200 스파 250까지 링 계속 뽑아야 돼. 드론이 나오고 계시네. 우리 여기 포 안 되면 지는 상황인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드론이 두 마리가 나온다는 거. 다행히 저도 편하니. 아 이분은 블리스는 더그가 주종이신데 이렇게 랜덤을 하는 거. 얘가 탈을 안 가서 실이 많이 탈을 갔다면 생포함 안 좋은 거. 지금 생포함 보는 상황. 더듬이 형님은 개념만 배우면 실력 좀 빨리 늘겠는데? 더듬이 형님이 그래도 좀 커니랑 미니 움직임 같은 게 좋아가지고 기본기가 좀 약하고 개념이 없어가지고. 대기 형님은 그냥 빌드부터 배워야 된다. 빌드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솔직히 1티어인데 여기 다부시 형님은 피지컬이랑 커니 워낙 좋아서 3티어인데
원래 저 빌드 모르면 1티어 있고. 이제 빌드 모르고 하시지만 턴이랑 피지컬이 워낙 좋아요. 피지컬하고 컴발로 이제. 근데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이야. 만두도 시뮬시티랑 이런 거 잘 몰라도 7티어인 이유. 1대1 레더 2900점에 레더 상위권 10등 찍는 애. 피지컬 컴발로 약간. 말고 점키? 너 핑 나오는 거 말하는 거지? 가디언 형님이 제 거 최근에 개념 강의 구매하시는 거. 아, 구매한 게 아니라 그 받으신 분이네. 아, 개념 강의가 아니구나. 미니 강의. 조련이네. 아, 조련이네. 옛날에 문화하셨어요, 개념 강의? 솔직히 개념 강의는 초보반 거는 한 3, 4티어가 봐도 되고, 고수반 거는 솔직히 5티어 이상? 4티어, 아, 5티어 이상? 저 티어가 보기엔 너무 어려워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거보다 개념 더 좋은 영상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,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긴 해요.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, 80만 정도 구매하는 게. 그래도 그만큼 좀 값어치 하거든. 램프 하면서 핫템 먼저 하고 그 다음 말. 솔직히 이게 판으로 하면 저도 되니까 이렇게 오더를 안 해줘도 되는데. 옛날에 스물 할 때는 아까 솔직히 그 미다 짱구 이런 방에 그냥 그런 느낌. 이 판도 오더를 막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는데 오더 안 하면 못 이긴 팀 어찌였는데. 질럿을 왜 어디다 배치하는 거야? 아 그거 봤어요. 배우님 맞으시죠? 아, 제 저랑 합방하실 확률은 거의 빵프로. 아, 빵프로까지 너무 높고 1%. 근데 만약에 진짜 헌터를 즐겨 하셔가지고 만약에 어차피 저는 캠을 피고도 하니까 합방을 많이 헌터를 배우시면서 약간 해주신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죠. 아 그게 왜냐면 헌터는 이게 게임이 오래돼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냥 막게임 하는 애들, 그러니까 막게임을 하는 애들은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한테 배웠던 유저 중에 한 명이 걔가 지금 2티어 됐네 있거든요. 근데 걔가 원래 아시아서에서 게임 하던 애인데 걔 원래 티어가 원래 1티어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못하니까 맨날 못 먹다가 지금은 걔가 거의 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. 배우고 하는 거랑 배우고 하는 거랑.
게임하는 거는 그냥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러니까 하대가 중독전 하시던데 후더전? 후더전 하지 않았나요? 왜냐면 스타 처음 할 때 4대4가 좀 재밌는 게 4대4는 좀 못해도 같은 편들이 조금 이겨줄 수 있을 거란 그런 게 있거든 4대4는 나도 처음에 스타 할 때 4대4 좀 했거든 내가 좀 못하니까 우리 편에 잘하는 애들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4대4게 된다 근데 요새 4대4는 4대4 홈팀은 다 잘하고 어웨이는 못하니까 절대 못 이기지 엄마랑? 홍보님 구독 감사합니다 투가스 먹고 투가스를 근데 아직도 안 드셔 너무 오래 걸려 템포 더 하고 아 얘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무탈 찍지 말고 드론 스컬즈 하면서 일단 투카스 빨리 확보해놔요 풀러나 이렇게 뭔가 손이 안 움직이지? 아 마일 쓰면요? 아 그쵸 그런 것도 있어 마일 개발 왜 안 해주셨어요? 그러니까 템 두 개 하고 마일을 했어야 돼 그 누구야 우선순위가 아까 여기도 들었잖아 아 더듬이형 더듬이형님도 초중반 잘하는데 중후반 운영이 아예 안되네 배워야돼 배워야돼 게임 많이 해봐야돼 제가 오늘 골프형님한테 초보자분들 중후반 잘해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?
방법이 오히려 더 빨리 늦는데. 아, 야, 나도 와야 되는 거 아니지? 난 뽑긴 뽑았잖아. 아가보니한테. 뽑은 게 중요한 거지. 1대1을 그쵸 하면은 도움이 되긴 해. 현실적으로 팀플만 하는 형님들은 잘 안 하시려 하거든. 차라리 1대1 하는 것보다 좀 컴퓨터나 뭐 컴깍이나 아니면 좀 다른 형제들하고 게임하면서 이게 쓰면서 부딪히던 거 하는 거 있고. 얘기하지만 게임 하실 때 재미 없는 거라 하셔야 실력이 들어. 재밌는 거 하려고 하면 실력 안 되고, 이기는 게임만 하려면 실력이 안 되고, 실력이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. 게임 질 때 마인드를, 아 내가 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접구나 하고 이렇게 질 때 배우는 게 더 많아서 많이 접근해. 평소에 내가 하던 게임이 많이 이기면은 실력이, 그러니까 이미 잘해서 더 이상 늘릴 실력이 없는 10티어는 상관이 없어. 그게 아니고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저 티어인데 맨날 이기는 게임이. 아, 1대1을 말씀하신 게임 1대1이죠. 아스타를 우려하셨나요? 네트워크. 냉기가 좀 1대1로 유명하잖아요,
거기 탱크 있나요? 그거 안 맞아도 내가 탱크 잡아줘. 나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템 두 개하고 마일 두 개 해놨으면 공중을 지더라도 이제 상대 밑바닥 못 쓰니까 게임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우리가. 근데 이제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게임이 더 빡센 거예요. 원래 내가 마일을 하면 안 돼. 왜냐면 나는 템테크가 아니고 난 드라곤이었잖아. 나보다 9시가 마일을 끝났어야 돼. 그러면서 멀티는 원래는 구한 마를 먹는 게 아니고 셋이 먹어야 돼. 구한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챙견제당은 공봉은 레토 형님이 제일 빨리 파요. 아니다, 도드 형도 1대1 방송도 해줘서 반지도 팀플 방송은 왜 좀 잘하냐. 군대 가기 전에 취미로 하다가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또 내가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너의 존재가 느껴지고 내 목숨을 딴따니님이 원래 턴이 되게 좋은 유저인데 개념까지 도착이 돼버리니까 실력이 확 늘어버렸어. 그리고 되게 오래전 분 같아. 원래 그분도 우리방 어웨이로 자주 들어오시던 분이에요. 옛날 실력과 지금 실력 스타빵 K라는 방송도 하는 내가 킨 건 아니지. 진짜 잘했지. 솔직히 좀 내꺼 방송 보고 배운 사람들은 이제 혼토형, 업타님, 뭐 아니면 나무, 가자 약간 이런 좀 그런 눈치 튀어나와. 내가 내 방송 거의 자주 들어오면 나랑 좀 신뢰당하는 눈치 튀어나와 있거든. 이제 그분들은 너무 이미 잘해줘서 고수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나마 50%방을 하면 보러 오는 거 일반 버스 미션을 안 보지. 그 사람은 이미 근데 저희는 다 배웠는데 배울 게 없거든. 근데 옛날엔 내가 매치를 하니까 매치하면 다 벨이 상대가 세고 다 빡게임이니까 그런 거 하면 보고 배우려고. 아까 내가 그 어웨이 들어왔던 짱구 미다 저런 데랑 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. 벙커 다 비워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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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돈이 없어가지고.
돈이 없어가지고 맞을 뻔했노. 이럴 때 이제 마지막에는 뭉치기 리콜 해줘야 된다고. 귀찮아서 뭉치기 리콜 안 했는데 또 뭐가 또 암길랑 또 빡세. 애초에 뭉치기 리콜 했으면 좋아. 뭔가 많이 귀찮아.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어우 너무 많이 왔다. 프로그램 미네랄도 점프. 여기 물레멀티도 은근히 꿀이었어.